안규백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추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보니 청와대 용산 이전도 약속을 지킨 것, 국민을 존중하는 것, 국민 여론을 중시하는 것, 이런 자세로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는데, 충안파 그러니까 발끈하시지만, 입틀막 당사자가 대통령 귀까지 막으려고 하십니까? 귀틀막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충안파가 군내 요직을 독점하고, 이게 검찰 쿠데타에서 이제 검찰은 수사기관으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고, 정치검찰로 완전히 탈바꿈이 돼서 다 장악을 했으니, 그건 됐고, 이제 조용한 군사 쿠데타로 넘어가겠다. 총칼을 휘두르지 않았다 뿐이지, 군내 요직을 포진시켜서 저절로 준군사 정권으로 간다. 라는 걸 지금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순간에 한번 보시죠. 국회를 우롱하는 겁니까? 또 충안파입니까? 이렇게 연암, 이 청문회 순간에도 이렇게 버젓하게 중앙파 출신으로 후임 경호처장을 검토를 하고 있다. 뉴스를 내보내는 겁니다. 국민 우습게 하는 겁니까? 이거 후보자가 추천한 인사입니까? 저는 중앙고 출신 대통령실이 신임 대통령 경호처장 후보로 이충호 전 제주경찰청장을 검토 중이다. 충남 홍성 출신으로 서울 충암고 경찰대 사학위 졸업생이다.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이 사건 상황과 관련해서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알지 못한다고 하겠죠. 뭐 충암고가 맨날 모여서 누가 충암고 요직에 있는지 별 누가 달아야 되는지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후보자는 송호종 씨 압니까? 송호종. 아, 네, 경호처 아, 예. 출신이죠. 네.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아, 언론에서 네. 봤어요. 네. 멋쟁이 해병 녹취록에 의하면 전직 경호처 사람들을 만나보니 임성근 사단장 9명의 배후가 김용현 경호처장이다. 이더라. 라는 증언이 나왔어요.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분은 모르지 않을 처지 같은데, 왜냐하면 후보자는 수방사에 6차례 9년 넘게 근무하셨고, 특히 이 청와대 내외곽 경비하는데도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상호 아는 처지 같은데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 일면식. 언론 보고 안다고요. 네, 그렇다고 칩시다. 자, 02800-7070 번호에 대해서 아까 뭐 계속 보안 사안이다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청문위원님들이 조목조목 후보자의 말이 엉터리 같은 것을 깨주고 있는데, 지난해 그러니까 2022년인가요? 네. 7월 31일에서 8월 9일 11차례 통화를 하셨나요? PPT 한번 보시죠. 대통령 경로설이 있었던 7월 31일부터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를 지시한 8월 9일까지 국방장관하고도 7차례, 임기훈 국방비서관하고도 4차례 통화를 했어요. 맞습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후보자가 이분들하고 도대체 경호 관련해서 논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경호 관련 협조 부처하고 통화를 한다면 모를까?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통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 답변 전에 통화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뭐 연합뉴스 신상 정보에도 경호실 실장실입니다. 이렇게 변경된 번호가 나오는데. 번호마저 바뀐 이것이 지금 이 후보자의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통화 기록 내역 제출하는 것은 보안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17사단 익사사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후보자는 뭐 판결로 빠져나왔다라고 큰소리 치시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확반자료 네 가지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사단 예하부대 지휘관 예하 기무대 소속 간부 통화에서는 기무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연결고리를 확인해보니 그 시발점은 사단장이었다. 또 최초로 이 기초 자료를 작성했던 수도군단 법무실에서 후보자 관련해서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연대장과의 통화에서 살신 성인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 연대장이 아니라 바로 후보자라는 겁니다. 두 통화를 했는데요. 지휘통제실에 대해서도 살신성인 의로운 죽음에 대해서 후보자가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어가요.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당시 육군 17사단 헌병대장 확인서가 나왔습니다. 이 헌병대 작전과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후보자가 살신성인 의로운 죽음 이런 공보 지침을 직접 확인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후보자의 말이었고 후보자가 그런 공보 지침을 내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01연대 작전과장 사실 확인서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연대장을 근접해서 봤는데 이 연대장이 그 직접 실종자가 훈명 구하고 실종되었다라는 내용을 보고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참모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고 살신성인으로 하라라고 했다는 것인데 이 사건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박정훈 대령 사건을 뒤집어 씌우게 하는 것과 아주 똑 닮았다라는 거죠. 최근에 후보자가 지명되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재판 진행 중인 해병대 박정훈 대령 사건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안 된다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내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후보자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우리 존경하는 추미애 장관님 의원님의 말씀은 존중하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히 17사단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 부하를 그 불의의 사고로 잃고 굉장히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고와 이런 명예훼손에 관련해서 참 2년 동안 법적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진실로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혐의 없음으로 다 밝혀졌고요. 이런 어떤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우리 존경하는 추미애 의원님께서 마치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추미애 의원님. 본인한테 찾아와서 추미애 의원님. 아니 추미애 의원님 이따가 저 재보충 질의 좀 하시지요?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